야, 08년생이다. 자, 만나보죠. 팔라딘과 펑크입니다. 자, 팔라딘 선수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클래식한 코스튬을 계속해서 선택해주고 있어요. 플레이도 사실은 굉장히 클래식해요. 그렇죠. 아, 대공치기 힘들죠? 반응을 하다 맞은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펑크 선수의 장풍 반응이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강손 두 번. 강손에 뭐 드라이브 러쉬를 껴넣거나 이런 무리한 행동들을 잘 안 하거든요. 팔라딘 보면 게이지를 네.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어요, 항상. 그렇죠. 드라이브 게이지 항상 거의 차 있습니다. 네. 찍고 펀시 카운터였기 때문에 콤보 여유롭게 들어갔고요. 구석에 몰렸습니다, 팔라딘. 위험한 상황이에요. 1레벨이 장전되어 있는 펑크. 그렇죠. 첫 번째 라운드를 펑크가 가져갑니다. 촥 마무리하면서 펑크가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콤보 선택 좋았습니다. 퍼펙트 패리 만들고 있는 팔라딘. 잡기는 피했는데. 아, 선풍각으로 들어가주는 것은 팔라딘 선수 약간 좀 시그니처 같은데. 화장격이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펑크가 번아웃이기 때문에 네. 중, 약, 중, 상단 족도착이 이번에는 허쳤지만 펑크 선수가 캐치를 못했고요. 지금 계속 번아웃이 이어지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수준이고요. 그렇죠. 게이지 두 개를 털었는데 달려가서? 아, 대쉬대쉬 약손. 뭐 몰아붙일 때는 또 팔라딘 선수답게 네. 몰아붙이고 있어요. 뭐 승용권만 가드해도 마무리되는 체력이었으니까요. 달려가는 게 맞죠. 대공을 약간은 포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케미전은 확실히 그런 부분을 팔라딘 선수가 약손으로 서서 약손으로 좀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파동권 중손 강발의 콤보 3레벨 바로 넣어주고 있는 팔라딘이에요. 과감한데요. 확실히 드라이브 게이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빨리 썼어요, 생각보다. 상단 족도차기. 네. 아, 방금은 글쎄요. 그러니까 찍을 줄 알고 패리를 눌렀는데 네. 약간 어긋났죠? 지금 펑크 선수 3레벨 장전돼 있기 때문에 콤보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이것도 한 번에 갑니다. 갔어요. 팔라딘 선수가 그냥 아주 정직한 점프 공격으로 들어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점프를 거의 안 뛰다 앞점프가 지금 한 번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공격을 성공시켰고 구석에 몰렸습니다, 팔라딘. 잡기 연결 펑크. 펀시 카운터. 잡기 연결 올라갔어요. 아. 이것도 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살짝 남겠네요. 1레벨에서도 마무리되나요? 아, 이거 왜? 뒤잡기? 잠깐 족도? 스턴? 스턴은 죽겠다라고 해야 하는 건데 게이지가 다시 차올랐을 때가 문제거든요? 네. 오, 잠깐만요. 이렇게 맞으면 안 되거든요. 자, 승률권 느끼보기 중! 아우, 이거는 잡기 낚시 안 통했고 중발! 아, 드라이브 임팩트! 와, 저 타이밍 찍기 전에 맞았어요.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 맞았어요. 맞습니다. 게다가 팔라딘이 사실 1레벨이나 2레벨 섞어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네. 끝까지 안 쓰네요. 3레벨 이거 기회 되면은 또 바로 써버릴 것 같긴 합니다. 잡기 선풍각. 이거 쓰겠죠? 안 쓰네요. 가진 않았어요. 이번엔 안 쓰고 네. 마무리를 시키겠다는 거겠죠? 한 방을 노린다. 네. 와, 역승용 이후에 3레벨 넣어주는 팔라딘이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깔끔한데요, 팔라딘?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성기사. 와, 펑크 선수 상대로 정말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팔라딘. 거리 멀었고요. 양양약 약발에서 스파이럴 내려오는데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저 안자중선도 무슨 약간 루크 안자중선 쓰듯이 류인데 예. 그리고 파장격 타이밍이 절묘해요. 예. 장풍을 쓰는 것 같으면서 안 써요. 돌려주고요. 케미 강발은 맞아도 괜찮습니다. 예. 자, 거리 유지하고 있고 중발. 야, 이런 식으로 반응 너무 좋아요. 파장 깔렸어요. 네, 깔렸으니까 약발 콤보가 들어왔고 중발
드라이브러쉬 기잡기 자리 바뀌면은 이거 와 선풍각. 야 이거 팔라딘이 아니 저는 펑크가 0패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니 자 스파이럴 에러 여기서 들어가야죠. 펑크 선수 거리 굉장히 세게 맞아요. 자리도 바꾸고 전연기 모아줬고 연기도 모았기 때문에 이 다음 콤보가 좀 셀 수 있지만 아 오디 승료 달려가서 배합이 좋아요. 이거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잡기 낚시 끝내려고 했어요. 이거 근데 3레벨에 장전돼 있어서 뭐 잘못 맞으면은 이거 펑크 3레벨 써야 돼요. 예. 예. 쓰는 게 맞습니다. 괜히 여기에 3레벨 안 쓰고 다른 콤보로 선회를 했다가 경제 생각했다가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런 생각했다가 세트를 뺏길 수가 있죠. 상대가 CA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예. 펑크 선수 위기예요. 근데 문제는 팔라딘 선수가 과감한 선택을 하는 선수라는 거죠. 약손 중공격 강공격 이런 거 맞으면은 바로 3레벨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잡기로 연결하여 주고 있는 펑크입니다. 족도착이 흩었지만 위퍼니시 되지 않았고요. 네. 중손 이후에 잡기 선풍각 퍼펙트 패리. 분위기가 점점 팔라딘 쪽인데 이거 가드 계속하면은 번아웃 되거든요. 네 그건 팔라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만 이제 팔라딘 선수 공격적으로 드라이브 게이지를 활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점프 약손 반응이 너무 좋아요. 3레벨 장전돼 있어요. 갔어요 펑크. 야 16살의 신의 어 잠깐 나 좀 남았는데 살았습니다 아직. 네 좀 남았어요. 근데 이거 아 중단 완벽하게 펑크를 잡는 팔라딘입니다. 세트 스코어 3대0 팔라딘. 와 이것이 바로 성기사 인간 성기사 팔라딘. 아니 다른 것 다른 플레이어도 아니고 펑크 선수를 3대0으로 꺾고 마지막에 구석에 몰아넣고 과감한 중단 선택까지. 야 제가 봤을 때는 펑크 예. 선수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중단 생중단 맞은 거는 네. 그 어떤 티베깅보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사실 긴장을 안 한 상태면은 펑크 선수도 중단기를 보고 막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와 근데 저는 북미 최고봉 하면 사실은 뭐 펑크 너클도 뭐 아이덤 이렇게 꼽는데 네. 물론 5 때 얘기겠죠. 근데 6에서 그렇죠? 잘했어요. 네. 근데 16살의 류를 다루는 신의 팔라딘이 펑크를 토너먼트에서 3대 0으로 그것도 8강 토너먼트에서 펑크를 3대 0으로 잡아냈다. 이거 사건 사고죠. 와 펑크 선수가 네. 보고 대응을 하려는 게 하나도 안 통했어요. 중간부터.